학교 가는 길. 네, 학교 가는 길입니다. 게임 방법을 보죠. 방향키를 눌러서 버스를 운전하세요. 숫자 순서에 맞게 공룡 앞에 멈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태우세요. 예.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게임이네요. 네, 팡이가 스쿨버스를 운전하고요. 아, 아니구나. 옆에 다른 운전하는 동물이 따로 있네요. 아, 팡이는 조수석에 앉아 있고요.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살표로 스쿨버스를 움직여 스페이스바를 눌러 공룡들을 순서대로 태워서 학교로 가요. 팡이야, 친구들이 늦지 않게 도와줘. 네. 아, 순서대로 태워야 되네요. 1, 2, 3, 4, 5, 6이라고 숫자가 있는데 순서대로 태워야 돼요. 어서 타! 탑니다! 첫 번째 네. 공룡 탔어요. 네. 안녕! 탑니다! 두 번째 공룡 탔어요. 이렇게! 안녕! 탑니다! 세 번째 공룡 탔어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어서 타! 탑니다! 네 번째 공룡 탔어요. 안녕, 탑니다. 다섯 번째 공룡 탔어요. 네. 늦었어. 탑니다. 여섯 번째 공룡 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숫자 공부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산수 게임이네. 늦었어. 탑니다. 일곱 번째 공룡 탔어요. 8. 안녕, 탑니다. 여덟 번째 공룡 탔어요. 늦었어. 탑니다. 아홉 번째 공룡 탔어요. 안녕. 갑니다. 열 번째 공룡 탔어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안녕, 탑니다. 열한 번째 공룡 탔어요. 안녕, 탑니다. 열두 번째 공룡 탔어요. 네. 13부터네요. 아까 탄 애들 다시 나와요. 여기서 탑니다. 13번째 공룡 탔어요. 이렇게. 근데 공룡들이 학교에 가요. 어서 타. 탑니다. 14번째 공룡 탔어요. 네, 공룡들은 학교에서 뭘 배울까요? 어서 타. 탑니다. 15번째 공룡 탔어요. 안녕. 탑니다. 16번째 공룡 탔어요. 어서 타. 탑니다. 17번째 공룡 탔어요. 18번 탑니다. 티라노가 마지막이네. 다 탔나요? 이제 출발. 공룡들이 버스에 모두 태웠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예 진행하는 거 보면은 지금 같은 공룡이 두 번 이상 나온 걸로 나오는데 그럼 뭐 티라노가 두 마리예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데 아 뭐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숫자놀이였습니다. 이 게임은 사실 이렇게 아이들 숫자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별로 게임성으로 따지면은 게임성 자체는 그렇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서에 맞춰가지고 버스에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뭐 별건 없고요. 그냥 숫자놀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뭐 너무 심각하게 많은 걸 따지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을 해봤습니다.